자식이 부모한테 존나 울분이 쌓이는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난 사실 경제력이 바탕이 안 되는 그런 가장들은 애를 안 낳았으면 솔직히 좋겠어. 물론 근데 잘 나가다가 망한 집도 있잖아. 그럼 거기서 인생을 던지는 부모들은 자식까지 존나 불행해져. 왜냐면은 나 어렸을 때 솔직히 나 진짜 이사 가기 존나 싫었거든. 목포에서 태어나서 17년 동안 살았는데 집이 망하고 뭐하고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집에 자고 있다가 야반도주한 거야. 그날 저녁까지도 게임하고 막 이렇게 방학 때 이렇게 하고 있다 갑자기 자고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집에 무슨 딱지 같은 거 다 붙고 했는데 뭔지 모르니까 IMF 지나고 나서부터 집이 차츰차츰 완전 망해갖고 빚더미에 쌓여갖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야반도주하면서 갑자기 엄마 경차에다가 이거저거 물건 다 때려박아갖고 막 TV고 뭐고 막 전쟁통 피난민처럼 그리고 익산으로 갑자기 가가지고 무슨 고속도로에 길가에 있는 무슨 집이 있는데 씨발 이건 어디 무슨 똥간도 아니고 주유소 바로 옆에 있는 이상한 시멘트로 지어진 족같은 집이 있어. 거기 갑자기 가고 있는데 씨발 집에서 하는데 겨울인데 입김이 나오는 거야. 와 씨발. 그래서 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모의 선택에 의해 자식까지 좌지우지 되잖아. 물론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지만 너무 어렸을 때 개씹 고생을 해가지고 그런지 어우 진짜 나 그 집에서 살았던 거 생각하면 족같아 진짜. 나중에 내가 방송하다가 한 번씩 내 옛날 얘기를 어려웠을 때 얘기를 해준다? 네이버에 로드뷰를 들어가갖고 보는데 그 집이 사라졌어. 집이 허물어져갖고 없어졌어. 그냥 풀밭만 있고 그래. 막 논 있고 밭 있고 그래. 지금은 아예 사라진 집이야. 그 집에서 그렇게 살다가 부모님 이혼하시고 갑자기 아빠는 느닷없이 갑자기 새엄마라고 무슨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보여주고 또 아줌마한테 난 내가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지 어리둥절하고 막 그러고 있고 엄마는 또 엄마대로 아빠랑 떨어져 살고 근데 나만 존나 개고생한 거야. 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성악과 나와가지고 전남 예술고등학교 다니다가 방학되고 나니까 갑자기 어디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용현리에 살게 되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새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데 아 연애할 수 있어. 왜 겨울인데 보일러 한 번을 안 넣어주냐고. 그럼 집에서 입김 존나 나고 그나마 전기는 안 끊겨가지고 전기장판 졸라 올려놓고 이렇게 딱 이불 몇 겹을 놓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집에서 입김 존나 나고 아침에 머리 감을 때 시발 페인트통 양동이 거기다가 물을 차가운 걸 막 받으면은 오히려 거기서 막 김 같은 게 올라. 너무 추우니까 거기서 라면 끓이는 요만한 냄비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를 해가지고 가스렌지로 끓여. 그럼 그게 팔팔 끓으면 다시 나와가지고 페인트 통에다가 물 있는 거에다가 부어. 그리고 존나 져. 그러면 따뜻해져. 그럼 그거 가지고 부어 대가리 부어가지고 머리 감고 그러고 머리 김이 존나 나. 들들들들 떨면서 머리 이렇게 털고 그러고 머리 말리고 그러고 학교를 갔었어 그 당시에. 나는 어리니까 뭘 모르지. 아빠가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한테 보일러를 안 떼주는구나 그래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돈 벌고 크고 나니까 씨발 진짜 너무한 거야. 아빠지만 기름 보일러는 거기 그 기름 한번 넣는 게 10만원 정도 넣으면은 2-3주는 버티지 않냐 기름 보일러인데. 근데 그 기름 한 번을 안 넣어준 게 얼마나 나는 서운했는지 몰라. 부모랑 막 사이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완전 탈선해버리거든 애새끼들. 난 그래도 내가 잘 컸다고 느끼는 게 생각해봐. 목포, 익산, 군산, 전주, 김포, 서울, 인천 23살까지 이렇게 이사를 뒤지게 하면 살았는데 웬만한 새끼들은 진짜 어렸을 때 탈선해가지고 미쳐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들 부모가 될 만한 시기에 있으면은 진짜 생각 잘하고 났으면 좋겠어. 애들한테 무조건 행복하게 해줘야 돼. 몰라 내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엄마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어렸을 때 그건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어렸을 때 너무 행복하지 못해서. 그래서 난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야. 가끔씩은 막 그래. 집이 얼마나 내 소중한지 느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집이잖아. 밑에 층 엄마 살고 주인 세대 내가 살는데 이 40평짜리 집에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따뜻한 물 틀고 샤워하고 이러고 머리 말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탁 이러고 있으면은 어이씨 내가 행복하구나 그걸 느껴 매사에. 뭐 어렸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봐. 어렸을 때 그 어려웠던 게 그냥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니까. 꾸꾸까까. 나도 안 해본 일 없어. 화곡동에 무슨 항아리 치킨집이라고 뭐 치킨을 항아리에다 숙성시켜갖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후라이드집 차렸던 양아치 같은 사장 새끼가 있었는데 그때 여자친구랑 같이 그 가게에서 일했는데 여자친구가 찝쩍대고 진짜 화곡동에서 그 기억은 족같았어. 경찰도 족같은 새끼들이 많았어. 내가 지갑을 슈퍼마켓에서 잊어먹었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 지갑 어디서 잊어먹었더라 하다가 계산하다가 그냥 카드 쓰고 카드만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지갑을 그냥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온 거야, 슈퍼마켓에서. 그러니까 이 지갑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할머니가 전화를 해갖고 이 지갑을 가지고 화곡 파출소에 가지고 간 거야. 경찰이 와가지고 아줌마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 할머니가 그렇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가서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가갖고 화곡 파출소로 갔어. 그게 불과 몇 시간 안 됐는데 가갖고 내가 지갑 찾으러 왔는데요 하니까 당황을 하는 거야. 지들끼리 쉬쉬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 간단하게 짧게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은 약간의 직책이 있는, 그러니까 거기 뭐 3-4단계의 직책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가장 윗대가리 바로 밑에 그 정도 직책 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를 싹 다 저기 하고 지갑을 저기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이제 버린 거야. 보통 이런 물건 찾을 안 오니까. 그 안에 있었던 게 내 헬스 카드랑 뭐 내 거 체크카드랑 뭐 이제 뭐 몇 개 있었거든. 돈이랑 찾으러 갔는데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막 연락하고 뭐하고 하더니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와. 막 누구한테 연락을 해. 순경이 연락을 했더니 아저씨가 딱 와가지고 아 지갑 찾으러 오셨어요? 예예 예, 제 지갑 어딨어요? 분실물 저기 없나? 이지랄하더니 잠깐 나가더니 쓰레기 그 소각장 있지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거야. 주더니 그 안에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카드랑 이런 거 다 어디 갔냐고. 아 그거 잘 저희가 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딱 봐도 그냥 저기야.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진짜 좆되는 건데 와. 근데 내가 그때 좀 어렵게 살고 그래가지고 20만원으로 퉁쳤어. 보상해준답시고 20만원 딱 주더라고. 윗대가리가 밑에 애들한테 5만원씩 뭐 얼마씩 걷어가지고 그냥 보상금으로 입 막으라 이거지. 20만원 받고 그냥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갔어. 그러니까 뭔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땐 그렇게 뭐 넘어갔던 것 같아. 그때까지 존나 멍청했던 것 같아. 나 27, 28 되면서 갑자기 막 인생을 깨우쳤고 그때 그 나이 딱 되면서 꾸꾸까까. 나 정말 최악으로 안 좋았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자퇴했다가 그때 1년을 쉬었잖아 학교를. 그리고 이제 군산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엄마가 이혼하고 만났던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도 자식이 두 명인데 한 명은 이름이 태훈이야. 나랑 똑같아. 김태훈이야. 그리고 한 명은 김태용이야. 그 둘은 중졸 새끼들이다가 아주 배운 것도 없는 아주 그냥 정말 불량한 새끼들이었는데 걔네들이 또 나랑 같은 나이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또 친해져가지고 같이 놀았어. 처음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어주려 하다가 그때 그 새끼들이 본드를 빨았어. 가스랑 본드 같은 걸 했었어. 그런 광경을 처음 목격하고 난 놀랬지. 그리고 한 번은 나보다 한 살 그 많은 그 태훈이 형이야. 사자를 보는 법을 알려주겠대. 사자를 봤다고?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줄 것처럼 해갖고 아파트 옥상까지 갑자기 나를 데리고 가. 아파트 옥상 갔어. 갔더니 애 새끼들 몇 명 모여있어. 좀 이쁘장한 여자애들까지 해가지고 막 대여섯 명 모여있는데 거기서 촛불을 하나를 딱 놓고 여러 명이서 이렇게 둥글렇게 둘러앉아갖고 이 본드를 하는 거야. 해보래. 아니 사자 한번 보자고. 난 그냥 뒤에서 이렇게 봤어. 지켜봤어. 이렇게 이렇게 하더니 거울을 딱 보더니 하, 이러면서 지랄을 해. 아니 그거 보는데 존나 한심해갖고 진짜 어울리던 애들이 다 학교 자퇴하고 부모님이랑 편부 편모 가정 아니면은 그냥 뭐 어디 고아원 출신 동네 짱깨집에서 배달하는 친구 해갖고 몇몇 있었어. 근데 다 하나같이 문제가 뭐였냐, 불우했어. 내가 이 얘기를 꺼내는 핵심이 뭐냐면 그런 특성들이 다 있었어. 편부 편모 가정에 특징이 있더라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왜 꺼냈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님이 경제력이 중요하다 이거야. 애 새끼가 잘못 크더라도 어쨌건 이게 있으면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돈이 최고다로 귀결이 되는 문제겠지만 어찌됐건 이 가장이라는 사람들은 참 경제력이 밑바탕이 안 되면 힘들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존나 중요해.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방송하는데 뭐 페북이었나 뭐 싸이월드였나 뭐 그걸로 해가지고 야 나 태훈이 형이다 잘 지내냐 이렇게 왔는데 답장을 안 했어. 욕할 것 같아. 사실 욕을 쓰다가 썼는데 욕을 쓰고 보냈나 지웠나 모르겠는데 병신 새끼 안 쳐가지마 개새끼야 언제라고 씨발 어? 그거 기억하고 나한테 쪽지 보이냐. 나는 니네랑 같이 놀던 시절이 아주 지옥 같은 경험이었어. 아는 척하지마 씨발 새끼야 보내고 그러고. 왜냐면 사실 걔네 아버지랑 우리 엄마랑도 그렇게 좋게 안 끝났었거든. 하여간에 뭐 그런 거 같아. 나도 좀 안 좋은 습관이 생겼던 게 나중에 넷상에서 사귀던 애들 방송하면서 알게 된 그런 뭐 애들 보니까 특징이 자퇴충, 편부편모, 미필 이 세 박자 삼위일체가 들어가더라고. 같이 이제 좀 놀고 좀 뭐하던 애들 다 약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넷상에 있는 애들이 좀 그런 애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 했었어 예전에. 그래서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잘 되기 좀 힘들어. 엇나가기 쉽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좀 비관적이고 그런 거에 찌들어 있는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성공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아직도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는 넌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 그래 나한테.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걸 다 겪고 내가 하는 일이 인터넷 방송 10년 했으니까 그래서 이 10년 하면서 이렇게 네가 참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느낀다고 그래. 우리 엄마도 날 대견스러워해. 다른 느낌으로 대견스러운 거지. 왜냐면 나도 완전 엇나갔을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말은 내가 뭐 나이 많이 먹지 않았지만 돈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식한테 삥 뜯는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내가 자식을 낳게 된다면 정말 책임은 끝까지 다했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방송하고 나니까 내가 좀 유명해지니까 약간 따뜻한 책이에요. 씨발 새끼를 봤나. 이게 지금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 얘긴데 개새끼 지금 썰풀고 있는데 이렇게 집중 못하는 개새끼들 때문에 내가 짜증나고 내가 진짜 파리를 쉰 거라니까. 집중을 못해. 남들 다 귀 기울여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